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에는 1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활절 또 다가오는 또 성탄절, 부활절 기간에 지키는 또 사순절, 예 등등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절기를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기억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현재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라는 기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켰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셨지 그러면서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절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서도 대강절 절기입니다. 예, 대강절. 예, 뭐, 대강 절기를 지켜가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강,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은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내린다. 그 얘기는 바로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릴 대. 기다리는 그 절기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이 대강절 절기 동안에는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성탄절 직전의 날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의 주일이 바로 지난주일이었습니다. 바로 11월 29일 지난주일에 대강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12월 14일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또 대강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오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신앙의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0편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BC 약 700년경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바로 오늘 이 40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고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40장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 이렇게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 당시의 기점으로 본다면 사건이 약 몇 년의 갭이 있느냐면 약 2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자네감에 있으면서 아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했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가면서 이제 내일이면 또 자기의 삶 속에 뭔가 변화가 달라질까?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달라질까?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체념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우뚝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몇 개월만 기다리면 끝나겠지. 내가 조금만 이 힘든 일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끝나겠지.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회복이 되겠지. 그렇지만 이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을 때 또 어떤 면에서 체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서 그 속에 정말 고통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바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시온에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바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바로 도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왜요? 높은 곳에서 지금 낙심하고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낙심에 있는 백성들이 이 모든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다하여 힘써 소리를 외치라. 그 외치는 그 외쳐야 할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눈이 환경 속에 매몰려져 있고 지금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그들의 얽혀져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형상, 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들이 놓여 있는 이 모든 절망 가운데 오직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때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고통당하는 자여, 힘들고 어려운 자여, 눈가에 눈물이 있는 백성들이여, 성도들이여,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성령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큰 소리, 외침의 소리로 여러분 속에 울려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소망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만을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포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외치는 자,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 들리는 이 소리에 바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낙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되심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속에 기도하며 이 대강절 절기 성탄절 주님이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으면 헌신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드렸을수록, 내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들듯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신앙을 다 내던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모르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니라.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백성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아니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장 1장부터 39장까지의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징계와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바로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고통의 심판,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이지.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징계의 대가를 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 치루었다라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로 작정하신 기간이 다 끝나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죄악의 대가로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시지요? 말씀을 계속 띄우실래요? 이 말씀을 보셔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시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죄악으로 포로를 당해서 그 먼 곳에 가가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있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죄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또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더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묵상하다가 제 딸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예배인가 주일 예배인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하고 딸이 이 아이 둘이가 태어나서 이제 4개월, 5개월 이래 되니까 매일같이 또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또 영상 채팅을 하면서 이 손자 보는 재미가 참 이렇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딸이 아이가 이제 5개월째인데 4개월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밤에 이 슬리핑 트레이닝을 이제 시기가 될 때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훈련시킨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찍어놨던 영상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4개월째 되면은 밤에 이제 깨지 않고 다시 피딩을 하지 않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한번 피딩을 하면은 아침까지 아이가 긴 시간을 잠자게 하는 슬리핑 트레이닝을 이제 4개월 때부터 이제 시킨다 그러면서 첫날 시켰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가 노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보냈는데 아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목이 다 갔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슬리핑 트레이닝을 이제 생기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데에 아이가 일어나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날 때에 그때에 아이가 울읍니다. 예, 울면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잠자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니까 이제 아이가 울더라도 그냥 우는 대로 그냥 둬버린 거예요.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요즘에 카메라 설치를 다 해놓으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바깥에서 리빙룸에 앉아갖고요. 그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찍어놨는데 보니까 애가 울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보통 때는 이래 한번 울면은 엄마가 와서 밀크를 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또 잠이 드는데 바로 이 아이가 울어도 울어도 이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첫날이 얼마나 울었느냐 그러니까 45분을 울었대요. 예, 45분을.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하고 변사방하고 참 독하다. 어떻게 애가 저렇게 우는데 얘 45분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안 그래도 자기들이 그랬대요.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래 막 심장이 터져올 것 같은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쯤 가서 이 아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독거려줄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아이가 훈련이 안 돼. 이러면 훈련이 안 돼. 그냥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리빙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카메라로 비치는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그 시간이 45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에는 30분이 걸렸대요. 줄었는데요. 그리고는 15분이 걸렸대요. 그래 하다가 아이가 참 묘행한 거는 참 신기한 거는 한 4-5일만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냥 잠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날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아침에 긴 밤을 자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주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일어나서 울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잠시컨 자고 이제 울어도 내 부모가 자기 방에 다가와서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아이가 혼자 일어나갖고요 이렇게 엎드려갖고 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들어가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주영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갖고 팍 손을 흔들면서 웃는 거예요. 예, 웃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그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밤에 울고 45분 동안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발악을 하며 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는 엄마는 뭐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훈련이 되고 이겨나가야 긴 밤을 긴 시간 동안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성장하면서 해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거쳐가야 된다는 걸 그걸 아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 우는 45분 그 긴 시간 동안에 목이 쉴 정도로 울 그 시간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것을 이겨내어야 바로 이 아이에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그것이 유익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부모가 자녀를 포기했습니까? 아마 베이비 상황 속에서 아이가 생각을 한다면 상상해 본다면 도대체 내 부모가 진짜 부모인가? 왜 이렇게 울어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 이렇게 해야만 유익한 것을 알기에 혹시나 아이가 다칠까 봐 잘못될까 봐 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하지만 다가가지 아니하고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부모는 끝까지 사랑의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사랑받는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돼야 되고 내가 다듬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고통의 프로그램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그 아픔의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내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며 힘들수록 이 대강절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신 되심을 오늘 기억하며 너희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자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영광이 임할 텐데 언제요? 깨어진 자에게 깨어진 자에게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고통 속에서 바로 내가 절규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은혜로 임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큰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을 맞이할 바로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고통 속에 임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걸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곳에 임하기 위하여 그 길이 골짜기 길이냐? 흙으로 채워라. 그 길이 높낮이가 있느냐? 언덕이냐? 그것을 깎아서 평탄한 대로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깊은 골짜기가 패인 곳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골짜기를 메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세상의 것에 언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언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언덕을 만들어 하나님의 오시기에 거기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언덕이 쌓여져 있습니까?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텐데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내 자신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때 우리의 죄악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탐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욕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내 중심의 삶,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깨어져야 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 속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낮아지고 배우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 믿음의 생활, 내 가정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대로와 평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말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위로가 여러분에게 결코 위로가 되겠습니까? 결코 인간적인 위로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길을 다듬고 대로를 만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회개의 자복과 결단이 일어나야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자녀가 없어서 세컨 와이프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여인의 고통 중에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정부인 일어서 남편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이 바로 세컨 와이프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여인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아들 없는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이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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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며 그 고통의 시간을 길게 끌어가셨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얼마나 힘들었든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니까 네가 술이 취해서 술주정하느냐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날 밤에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손에 잡으려는 내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내려놓으려고 결단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며 한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실 것.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라 주장하지 않겠다고 깨어지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주신 것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양자로서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노예거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돕고자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왕자에서 완전히 목자로 천한 지금 목자로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바닥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용하실 계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깨어지지 못한 혈기가 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자기 민족을 해를 입히는 애굽 사람을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아직도 모세 속에 남아있는 그 혈기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없기에 이 혈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강야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끔 허용하시고 거기에서 모세가 다듬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원의 역사 속에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40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강해요. 너무 세셔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자아가 아직도 세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듬고 계신데도 아직도 내가 그것을 깨지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깊어져요.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져요.
이 세상의 것은 깨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그릇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큰 대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만 내 자신이 깨어지기 쉽고 고통 속에서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만 결단할 수 있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탄식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홀연히 떠나고 싶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진 여러분의 그 길, 다듬어진 길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대강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메꿔야 될 골짜기들, 그 언덕들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